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NCIS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 고점이었던 9,000원대 가격을 결국 뚫지 못하고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2030년까지 로봇이 100만 대 공급된다. 3조가 넘는 투자금이 유치될 거라는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로봇 산업이 20조 넘는 수출 규모를 5조까지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이 1NCIS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나올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해줄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나오지만 주가가 눌리거나 조정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할 때만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주가가 눌릴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로봇 GPT 성능 자체가 아주 압도적인 성능으로 챗GPT를 이겼다는 보고서 성능평가서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1NCIS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자체 여기 보신다면 감속기 공급을 하고 있는 협력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훈풍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등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세 상승이 꺾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작년 말에도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거래대금 없이 주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확인된 이후 이렇게 눌리는 자리, 저점 확인하고 바닥을 다지는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여러분들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아직까지 거래대금 터지지 않은 채로 주가 눌리는 시점, 이 9,500원, 여기 6,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통해서 상단가가 높으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았지만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6,5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신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이렇게 주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자리 잡는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눌림 타점 핵심 스윙 종목 1NCIS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 날짜와 시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26일 장 전에 제가 284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6,500원까지 바라보고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이 시점 12월 26일 이후에 이렇게 4,000원 이하의 매수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고요. 매수 이후 목표가였던 6,500원 전 고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타점들을 확실히 제가 알려드렸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1NCI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2분기까지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터지게 될 기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에 대한 확실한 체크를 제가 관계자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보고서 안에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매집한 물량들은 있지만 이탈한 물량들이 없다. 이 부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급의 이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핵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이고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손절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NCIS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6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이 영상에서 담아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1NCIS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눌림 타점 잡아갈 수 있는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박 팀장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스윙 종목들 제가 최근에는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